세대별로 이렇게 저 물어보니까 어떤 게 불행할까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? 뭘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래요? 네. 돈이 없어. 그렇죠? 직업이나 직업도 좀 경제적인 능력이 있죠. 돈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이 취업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돈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요.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이 들수록 어때요? 건강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불행해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. 대신 뭐가 행복할까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? 돈이 많아요. 좀 더 가족의 어떤 화목, 가족 건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시 나이 들수록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아까 행복에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. 그렇죠? 대부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자살할까요? 저한테 이게 어떤 분이 질문한다면 디프레션, 우울한 거예요. 우울증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. 우울증 걸리면 죽고 싶어요. 맞아요. 우울하고 저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. 호프리스니스라고 하거든요. 무망감. 우리 희망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미래가 있는데 저는 내일이 없어요. 그렇죠? 그건 뭐예요? 희망이 없는 거예요. 무망감이에요. 그리고 또 난 아무 도움이 안 돼요. 그렇죠? 그건 뭐예요? 무조감이라고 해요. 무조감. 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.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그건 무조감이라는 것들.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노인이 네 가지 힘든 게 뭐라고 했죠? 노인들 뭐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? 살아가는데. 그렇죠. 외롭고 고독하고 경제적인 거. 돈이요. 경제 빈곤이 어렵고. 그리고 노인성 질환 때문에 힘들고요. 그렇죠? 근데 네 번째 역할 상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? 역할 상실도. 할 일을 안 주는 거예요. 같이 끼워주질 않아요. 아예 나이 들었으니까 쉬세요 그냥. 아예 손자 손녀 누구 보지 말고 그냥 쉬시라니까요. 아유 그럼 너무나 슬픈 거예요. 뭔가 하고 싶잖아요. 하다못해 자원봉사도 안 끼워주는 거예요. 어떻게? 종교 교회나 성당 법당에 가면 막 합창단도 하잖아요. 나이 들어서. 근데 합창단도 아예 어르신 오지 마세요.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.